일본의 한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14세기 전반 고려 불화가 국내 학계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현존하는 아미타 8대 보살도 가운데 두 번째 큰 것으로 17세기 일본 불화 세점이 이 고려 불화를 모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학미술사학회는 18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68회 정기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 발표회에서 정우택 동국대 교수는 일본 천태종 본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 엔랴쿠지 소장 고려불화 아미타 8대 보살도를 공개했습니다. 2008년에 1차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금년 2월에 2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정확한 미술사적인 의의와 고려불화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14세기 전반 고려불화로 정우택 교수가 국내 학계에 처음 공개한 것입니다. 가로 88.8cm, 세로 179cm인 이 불화는 아미타 8대 보살도 가운데 미국 프리어 갤러리에 소장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고려불화 160점 중 13번째로 큽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대부분 130cm 정도인데 고려불화가 작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기존의 고려불화의 기본적인 표현이나 기본적인 표현 기법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이와 아주 동일한 도상의 그림이 기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거가 이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틀림없는 고려시대 14세기에 속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학술 발표에서 정우택 교수는 164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추모법회 때 쓰인 그림 등 17세기 일본 불화 세 점이 이 고려 불화를 모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치기현 니코시 사찰 린노지의 아미타 8대 보살도와 미타니게 문고의 아미타 8대 보살도, 후타고지에 소장됐던 아미타 8대 보살도가 그것입니다. 정우택 교수는 본존의 차기법, 복식과 장신구의 형상, 옷주름까지 거의 원본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금 연력사라는 절이 사실 천태종 사찰입니다. 네, 또 하나의 모사본도 역시 천태종 사찰에 소장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점의 경우에는 그 동조궁을 만들 때 같이 작업을 했던 그 화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 작품이 서로 간에 어떤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특히 세 그림 모두 엘랴쿠지 불화와 똑같이 관세음 보살이 버드나무를 그릇에 담지 않고 나무줄기가 오른쪽을 향하게 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